젠탈전 구타방. 우리는 중형이 기동력이 4마리. 우리는 상대는 기동력이 2마리. 오사 루리울 2마리네. 바페니가 저격을 하나? 왼쪽으로 숭육이 하나. 오른쪽으로 중앙 다 갖고. 중앙이 아니라, 중앙 전체 가봅시다. 오른쪽은 뚫은 것 같으니까. 오른쪽은 중앙 많죠? 다 뚫어갔어요. 늦으면은 뭐 중앙이 이쪽 길로 들어가는데. 한번 졸로가 들어가네. 그렇다는 건. 허전신화라.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우유에라 너 들어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여기 들어간대. 어마어마한 종사무병. 상대편도 하단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네요. 우유에라 너 뚫린다고. 들어가지 마. 상대방 헐당하는 거 안 보이네. 112 쐈어요. 우유가 안 들어가네. 아쉽다. 굿. 우유에 빠졌으니까 여기 들어갑시다. 112 원샷. 펜츄랑 이거랑 무시해요? 야티 잡아볼까요? 여기서 하나. 1만 달러. 저 뒤에 우리 바펜이지. 아니 바펜이 포타스구나. 얼랭. 바페니가 나를 뺑이 돌리네. 바페니가 나를 뺑이 돌리네. 붙어버려. 상대 부하 안 나오게. 매우 잘 챙깁니다. 에이씨, 내가 잡을 건데. 안 보이는구나. 손이 죽었네. 16위가 안 죽나요? 돌아서 주면 될 텐데. 오사이버는 살까 안 나오겠네. 내려가서. 바펜이 잡겠네요. 이렇게 정면 싸움에서 강합니다. 바펜한테 정면을 들이대니까 상대 부하가 안 나와서 그냥 도탄 내죠. 정면 상판으로. 정면 싸움이라는 게 약간 떨어져서 정면 싸움이 아니라 아예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상대 부하가 하단이 안 나오게. 상대가 하단을 못 쏘도록 붙어버리는 거예요. 112는 그렇게 타면 됩니다. 3282들. 나쁘지 않네. 도탄이 두 발. 관통이 다섯 발이 나 뚫렸네. 한 발 400. 돈은 골탱의 그냥 8티어 골탱 수준인데, 얘가 워낙 그 주포 은탄이랑 골탄이랑 관통력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골탄을 좀 자주 쓸 거예요. 아마 구탑이나 상대 뭐 장갑 좋은 애들 있으면 숙디를 못 뚫어. 장면을 숙삼은 뚫을 수 있어요. 얘는 장면이 더 날카로워. 숙삼보다 장면이 더 날카로워서 안 뚫리는 대신에 숙삼은
약간 평평하죠. 더 각이. 숙육도 안 뚫리는 이유가 얘는 각이 너무 좋아서. 112는 그냥 사치하다만 가리고 싸워주면 됩니다. 광산인데 팔탑방이네. 우리는 스파리티 302 502 레오파르 도파! 도파! 골프라는 뜻인가? 3대 중형이 탑티어네요. 어 슈팅이 이러네요. 슈팅이 막 200씩 튀는데. 오, 봐. 인폭형. 루이홀도 핀턱이 나보다. 레오파 올라갔나? 없네, 여기 있네. 내가 이거 각이 안 나와서 하단이 뚫려요? 그럼 하나 올라갔냐? 우리 루이홀 살았네. 성공이야, 피켜봐요.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라인 메탈 들어와 버리네? 이거 안 되는데. 그냥 라인, 전면 싸움 개싸움이잖아, 이거는. 전면 개싸움이라는 뜻인데. 자, 하오! 내 만두 뚫린다. 쌍만두 뚫려, 쌍만두. 안 뚫리네. 어우, 씨, 핑 때문에 안 돼. 핑 터진다, 핑 터져. 자, 하오! 도리도리 해줘야지. 얘 뭐냐? 올라오냐? 오미오비지도 루벡 계속 내 약점 때려요? 지금? 약점 누르고 있네. 라인 푸시해줄게. 맞아 하오. 저 뭐냐 지금. 그러면 T30아, 네가 좀 밀어주면 안 되냐? 숙기랑 숙삼이랑 이것도 있는데 애들도 3파스 따서 가자. 홍성건 들어가네요. 들어가 줍시다. 들어갑니다. 실례합니다. 레오파드라. 어쩌고저쩌고 살아 살아. 라인 메탈이 버텨주고 있네요. 뒤에. 돌파. 정면 돌파. 뜬뜬뜬 뜬뜬뜨르 엄마장. 나의 중국탱의 명중률은 세계 제1. 我们动不了了打得漂亮打得漂亮 도파! 차차단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상판만 보여주고 계속 한탄만 누르기 때문에 하나만 누르기 때문에 상판만 쏘면 됩니다. 상판만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든 경험 질딩이넹.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킬단하면 돼요. 5발 도탄, 5발 관통. 사격 명중률은 뭐 꽝이죠. 워낙 주포가 명중률이 안 좋은 애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포는 사골포 또는 그 적당히 짧아내요.
골탄 좀 썼는데 워낙 그 주포 관통력이 차이가 심해서 골탄 좀 섞어 써야 됩니다. 그래도 골탱이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죠. 전형적인 중국 전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중국 전차 트리를 가기 전에 미리 맛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중국 전차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전차는 딱 이래요. 요 느낌. 무겁고 장갑 좋고 주포 강하고 정면 싸움에서 강하고 그리고 장갑이 형태가 다르죠. 소련은 약간 경사 장갑 좌우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데 세모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전차는 이렇게 평평하게 그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비슷해요. 약점이 명확하죠. 소련은 이렇게 접합 부분 그 부분에 약간 이렇게 덧댔는데 세모나게 세모난 형식으로 덧댔는데 이 중국인들은 직각 형태예요. 약간 직각 형태고 옆에 봤을 때 차체 앞부분만 경사장갑이고 나머지는 직각 형태예요. 독일과 똑같아서 독일처럼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점 가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 관리가 꽤 중요해요. 미국이랑 독일이랑 뭐 섞였을 수도 있고 돌파할 때는 뭐 정면 싸움 시 정면 싸움 할 때는 소련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숙질처럼 들이댔을 때 강하고 독일 200이나 뭐 이런 애들 느리게 타는 애들 전차처럼 타면 되고 정면 싸움은 이슬이처럼 뭐 이호처럼 정면 싸움 걸면 됩니다. 팔타방 승육숙디 라인메탈도 있네. 아 다 팔타방이네. 그냥 팔티어네요. 1, 2 경찰차 둘을 조우전인데 왼쪽 가줘야지. 상대 기동이 셋 패튼 센츄 구탑이었구나. 몰랐네. 바펜도 있었네. 바펜이 뭐 120mm면 잘하는 애는 120mm 들고 뭐 못하면 150mm 들어야지. 워낙 120mm가 그게 연사력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120mm 잘 써요. 150mm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뭐 워낙 쓰면 좋고 얘 모으시던가. 들어갑시다. 무시해야지. 가발 튕겨줘요 단순히. 앞에 그 얘 오섬 어디야? 뭐하니? 그 오섬 무드님 저기 두고 하나가 왼쪽 봐주네요. 내가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나쁘지 않아요? 하단 가리기 쪽발 튕겨줘요 어? 섞었네. 저 무비오 레베야 잡아줘. 뭔가 보지니? 나도 피어리야. 나도 피어리야. 이게 112가 하단만 가려주면 최강이에요. 방금 상대가 상판만 보고 있죠. 상대가 위 내가 아래니까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내가 아래에서 상판을 더 이용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하냐? 깼구나. 패튼 잡으러 가야지. 패튼 어딨니?
나다하오 우리 오일 잡으러 가야지. 중앙 돌파하면 되겠다. 아니 나 왼쪽 가야지. 이거 점령지 하나 먹고 하나가 나는 왜 이러 갑시다. 우리 오일이 한 바퀴 돌 동안 난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우리 구축이 사주나? 바페님? 못 잡으면 내가 잡고. 我们把目标干掉了。 방금 숙녀 골탄이 못 뚫은 이유가 이렇게 상판만 보여주면 돼요. 그 정도로 얘가 단단해요. 각도 좋고. 근데 너무 상판만 보여주면 상판이 뚫려버리죠. 너무 아래에 있으면. 특히 부각 좋은 미국 애들한테 많이 뚫려요. 2581딜. 이만큼 112가 장갑이 좋습니다. 정면 장갑으로 싸워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부각. 상판만 보여주면 돼. 무조건 상판만 보여준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도탄이 4발, 관통이 3발. 이거는 딸피 잡은 거고 발견에 피해. 오케이. 골탄 좀 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아래에 들어가서 상대가 이 하단을 못 보게 살짝 차체각을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이 75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뭐야? 보자. 이 75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하단이 각이 안 좋으면 뚫리고 살짝 하단 이렇게 내리면은 하단도 안 뚫리고 상판도 안 뚫려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살짝 각을 내리면 이렇게 보였을 때 뚫리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단이 뚫리고 이렇게 하면 하단이 안 뚫리고 상판도 안 뚫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봤을 때 하단이 뚫리지만 이렇게 살짝만 카체각을 내리면은 상판도 안 뚫리고 하단도 안 뚫리고 하단도 안 보이죠. 이 각도에 따라 이렇게 장갑이 달라져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